제철이죠. 지금 딱 제철이니까 주꾸미 여기 산란기가 4월에서 6월 사이거든요. 봄꽃이 막 펴서 막 봄꽃이 막 날릴 때 이때쯤에 산란을 해요. 산란을 하기 위해서 알을 꽉 채운 상태. 이 상태에서는 조금 맛이 떨어져요. 이거 바로 전에 알을 약간 덜 채운 상태. 이게 이제 3월, 4월 이때 이제 맛있다라고. 지금 그렇더라고요. 예전에는 알이 꽉 차야만 진짜 맛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너무 꽉찬 거다. 그 살짝 작전이 더 맛있더라고요. 주꾸미가 이제 그 사이즈에 따라서 한 70개에서 150개 정도 알을 푸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머리가 좀 큰 애들은 한 150개, 작은 애들은 70개 정도 푸는데 곰철 쭈꾸미에 대해서 이제 다들 얘기하셨지만 뭐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특히 이제 그 곰철 쭈꾸미를 찬양하는 그런 시도 있는데 고흥 출신 한 시인이 그런 시를 썼습니다. 제가 한 구절을 읽어볼 텐데 쭈꾸미 대가리를 씹을 때마다 톡톡 푸지면서 씹히는 맛 아버지 하신 말씀 이 할머니는 이 맛을 두고 어찌 갔었거나 시간에서 정도로 그 예전에 어떤 그 고향 생각이 나고 부모님 생각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정도로 아주 강렬한 어떤 그 지역의 그 맛이죠. 이게 알곰 주꾸미가 그 주꾸미 통째로 먹는 것보다 맛이 단조로울 수 있는데 알이 들어가면서 맛이 다채로워지는 것 같아요. 처음에는 흥분한 것 같다가 탁 터진 다음에 이렇게 묵직하다고 뭐? 해도 딱히 뻑뚝하는 느낌이 있어요. 혀, 그 이 사이에서 뻑뚝한 느낌이 있는데 그 식감도 너무 좋고 그 맛있는 게 입안에 퍼지 근데 반으로 갈라보면 알 바로 아래쪽에 먹물이 그치 그게 마치 무슨 유명한 요리사가